자,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마친 두 명의 선수가 현재 경기석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두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왜 이러죠? 대단한데요? 그 시조도 입을 딱 맞추더니. 네, 대단합니다. 자, 일단은 그 조 1위로 가장 먼저 일단은 8강에 합류한 잡타캐리 JDCR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은 JDCR이 8강에 가장 먼저 갈 거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 일단 저희 조 자체가 라인업이 좀 되게 좀 빡셌고요. 실제로 제 경기도 보셨다시피 겨우 이긴 부분이 많았잖아요. 네. 아니요? 그 본인 네. 생각 같은데 남들은 지금 채팅에서는 우와 JDCR 역시 흠잡을 데 없다. 다 대회에서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상대가 누군지 아시죠? 네네. 자 샤넬 선수입니다. 전망 좀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그냥 딱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솔직히 그냥 평소에 자주 보던 분이라서 네. 평소 게임하면 거의 반반 나오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승리를 절대적으로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고 반반 정도 경기를 해봐야 알겠다. 예예 그렇죠. 예 이번 시즌 어디까지 가실 건데요? 일단은 4강부터 지스타로 가잖아요. 예. 부산을 특히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럼 이긴다는 얘기네. 네. 가능하면 역시 우승권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컨디션을 봤을 때 우승까지 세 번 연속 우승 가능할까요? 벨트 한번 찰 수 있을까요? 일단 8강 넘어가면은 네, 한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8강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샤넬이 가장 어려운 상대일 것 같다. 지금 뭐 채팅창으로도 많은 그 잡타키릭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그리고 각오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네. 뭐 역시 변함없이 좋은 경기력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예. 네, 연습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깜빡할 뻔했네. 트위치로 방송하신다면서요? 네, 저랑 이제 그 A조에서 올라온 세인트 선수도 있잖아요. 근데 40명밖에 안 본다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홍보 좀 네. 하세요, 홍보. 저랑 네, 이제 세인트 드릴게요. 선수랑 지금... 네, 트위치에서 철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예. 주소는 이제 철권 JDCR에서 그냥 TKJDCR이라는 채널이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자, 시켜드릴게요. 철권이 TK잖아요, TK. 예, 예, 예. 거기에 제 JDCR 붙이면은 그냥 TKJDCR.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해외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영어로도 한번. 네. 영어로도 한번. 영어로. 영어는 제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아예 알고 있어요. 잘하시는 거. 왜냐면 해외 분들이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Okay. Hey guys, I recently started streaming with Saint and Chanting. So my channel is called TKJDCR as you see in my card comment. Thank you.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도 많이 흥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또 8강에서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P 선수. 네,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아, 솔직히 빵쟁이 선수에게 예. 질 줄 알고 그냥 단념하고 있었는데. 왜요? 아, 클라우디오 자체가 예. 레이븐한테 상당히 카운터 캐릭이기 때문에 네. 저도 모르게 이상한 기술들이 막 나가면서 콤보가 잘 들어가서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경기력을 많은 분들이 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레이븐 가주 진짜 화려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 8강의 대진표는 세인트 선수와의 대진표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 있죠? 예, 와 계시네요. 아까 숨쉰 채 발견되던데. 네,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깨어있나요? 깨어났나요? 세인트 선수? 어디? 깼죠? 지금 일어났죠? 예, 바로 앞에 계십니다. 네. 아까, 아, 예, 그런데 어쨌든 세인트 선수와의 대진을 예측을 좀 부탁드린다면요. 솔직히 8강에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8강에서 이런 좀 유명한 네임들하고 게임을 하는 자체가 저한테 큰 영광이고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상. 네, 굉장히 지금 강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래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예, 많이 연습해서 예, 많이 재밌는 패턴들 많이 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인트 선수 100만 년짜리 짤방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뭐 그 소박하게 8강 진출로서도 만족스럽다고 했는데 역시 지켜보고 쌍피 아저씨 막 쌍피 쌍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팬 여러분들께 화끈하게 좀 뜨겁게 부산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스타 될 수 있으면 상하까지 가겠습니다. 부산 지스타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선수 고생하셨습니다.